전남 나주의 한 홍어 가공 공장. 이른 아침부터 수십 개의 종이 상자가 쉴 새 없이 내려집니다. 수입산 냉동 홍어입니다. 네. 냉동 홍어요? 네. 100박스 정도 들고 있어요. 지하 작업장으로 옮겨진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냉동 상태의 수입산 홍어입니다. 손질이 어려울 만큼 꽁꽁 얼어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홍어를 깔아두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막 들어온 홍어가 이제 바닥에 깔아놓으면 자기 스스로 해동이 되잖아요. 숙성 과료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네. 겨울 같은 데는 2, 3일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하루면 해동이 됩니다. 홍어가 천천히 녹으면서 발효와 해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홍어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배에서 내장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홍어 간이요. 예. 얘라 갑니다. 홍어는. 예, 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는 홍어 간. 생으로도 맛볼 수 있는데요. 네. 옛날 사람들이 애간장 녹는다는 소리 하잖아요. 애간장. 네. 거기서 유래된 것 같아요. 간은. 예로. 발효 과정에서 부패되기 쉬운 내장을 제거하고 나면 발효 준비가 끝납니다. 하루에 세 번씩은 들어간다는 작업자의 특별한 장소. 잠깐만요. 네. 냄새 아주 더갑니다. 저기 뭐 맘 배날 약수고 들어오세요. 와. 그야말로 극한 상황이군요. 오. 발효실이에요. 숙성실. 홍어 숙성실. 아, 홍어를 여기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예, 예. 홍어의 지독한 냄새와는 달리 세균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가 아닌 발효식품이 됩니다. 홍어가 숙성이 되는 과정인데요. 되면서 홍어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이제 발산을 합니다. 그 암모니아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럽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생활이니까 이거 여기서 사니까 괜찮아요. 오늘 손질된 홍어는 바로 발효실로 이동됩니다. 발효의 첫 단계는 항아리에 총 30여 마리의 홍어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이 상태로 약 일주일이 지나면 홍어를 꺼내 상하 위치를 바꿔줍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홍어만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예. 쌓아놓고 온도를 맞춰주면 자체에서 아모니아가 발산이 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홍어가 단단해져요. 네, 단단해져서 이제 숙성이 그 이제 날짜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홍어 발효는 자체에서 내뿜는 요소 성분이 분해되면서 발효가 시작됩니다. 3월 21일, 오늘 날짜 15일 정도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로 가득 찬 발효실에서 약 15일간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그날 오후, 발효가 끝난 홍어를 손질하는 작업자들. 15일 발효해서 손님상에 나가기 전 단계죠. 홍어는 몸통과 두 개의 날개, 꼬리 부위로 분리하는데요. 가장 비싸게 팔리는 부위는 날개입니다. 이렇게 발효가 잘 된 홍어는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데요. 그 덕분에 가격은 물론 맛도 달라집니다. 홍어가 바다에서 바로 나온 숙성 전은 일반 고기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숙성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고급 고기로 이제 재탄생하는 거죠.
발효가 끝난 홍어는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데요. 껍질을 벗기는 도구가 특이합니다. 이게 홍어 이제 껍질 벗기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도구인데요. 손으로 잡으면 홍어가 미끄럽기 때문에 딱 잡아서 벗기고 있어요. 요즘엔 대부분 기계를 사용해 껍질을 손쉽게 제거하는데요. 작업자는 홍어의 맛이 변할 수 있어 수작업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온몸에서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몸에 배니까 네. 안 맡아본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18층에 사는데 네. 18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와, 정말요? 네. 오, 냄새 때문에요? 네. 껍질을 제거한 홍어는 부위별로 손질해 포장됩니다. 가장 맛있고 인기 좋은 부위는 홍어 날개인데요. 맛있게 썰어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얇은 대로 해서 이걸 잡아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한 번에 쓱. 아. 쓱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더 이쁘게 깔끔하게 나오고 칼 자국들이 안 남잖아요. 별대로 잘라야 보기도 좋고 더 맛도 있고요. 아... 네, 깔끔하고. 써는 소리만으로도 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군요. 20년 넘게 홍어와 함께 해온 작업자의 노련함이 칼끝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홍어 맛을 아는 고수들만이 찾는다는 물컹물컹한 질감의 홍어 특수 부위. 홍어에 네. 이게 코가 두 점 달려 있어요. 날개 끝머리에. 쫄깃쫄깃하고 톡 쏘고 하는 맛이 더 코가 강하죠. 아, 그리고 이제 홍어 하면은 1코, 2날개. 네, 그럼. 발효가 길어질수록 지독한 냄새를 뿜어내는 홍어. 그 덕분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고마운 존재죠. 홍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니까